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의 사회자이신 이상호 사장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이 앞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아마 이 회의가 일본분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말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식통역이니까 영어로 하시는 분들 그런 우리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진희 한진희 선생한테는 저번에 한국어가 영어보다 조금 나을 것 같아서 한국어로 하라고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했는데 제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라운드 테이블이면 오고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연장하려고 해도 또 그 뒤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여도 6시 20분 전에는 이 회의를 끝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운드 테이블의 성질을 떠나서 아주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각각 발표하실 분에게 15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잘하면 2, 3분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토론은 아마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페이퍼를 전부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로 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본 합의서가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각각 국가에서는 그것을 평가했느냐 하는 것과 이것이 18년이 지나간 지금 모든 상황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대북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implication, 함의를 가지는가를 각각 말씀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8년에 남북한의 두 개 국가가 건국되면서 우리가 분단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간 다음에 양측이 그동안의 40년 동안은 소위 말하는 각각 일국일체제를 추진했었습니다. 원 스테이트 원 시스템을 고집하면서 통일정책을 하다가 49년에 구소련이 붕괴로 소위 이른바 세계사회주의 진영 그 미케이프 선생 논문에 의하면 WSS라고 표현했습니다. World Social System이 해체되면서 위기를 느낀 북한이 북한 체제만이라도 지켜야겠다는 그러한 방어적인 자세에서 이국 이체제의 잠정적 공전 전략을 세우고 한국과 접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조금 전에 우리 논의했던 91년에 남북한 간에 중요한 두 개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는 우리 여태 토론했던 남북기본합의서였고 또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었습니다. 이 협정과 공동선언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성실히 준수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18년간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조약을 준수하고 약속을 지키는 정상국가로 되돌아와서 한국과의 공존체제를 굳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위에 두 가지 협정을 준수하고 공존을 합의하고 자국 인민들의 인권과 자유와 복지를 생각하는 정상국가로 돌아온다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반도 평화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들 국가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보는 한반도 정세를 들어보자고 합니다. 이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일일이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레린 입시 선생은 40년 이상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제일 가는 한반도 전문가이십니다. 이즈미 하지메 교수도 30년 이상
남북한 문제 연구를 전념해온 매우 드문 일본의 제일간 전문가이십니다. 스이노 교수는 한국신문에 자주 신원을 실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친숙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한국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이메모 부소장이신 미케이프 교수는 후소련 시대부터 한반도 문제를 전담해온 전문가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은 전부 저하고는 30년 이상 교류해온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공자님 말씀대로 유궁이 자원방에 불력 열거하는 그런 기분으로 오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해서는 현재 국회의료 통상 국가에서 열심히 국회의원들을 노래하고 있는 정국 의원께서 한국의 견해를 대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을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덜 쓰는 것이 이제 사회가 오늘 할 수 있는 최대의 공헌이라 생각해서 더 이상 짓지 않고 순서대로 레리 닉스 박사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한 분이 15분씩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레리, 완료 시간. Thank you.